저희 MBC 경남은 이번 총선 경남의 선거구 16곳에 후보와 공약을 소개하는 총선 현장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남의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창원시 성산구의 총선 현장을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만 명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있는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역대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9번의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는 5번, 진보 진영 후보는 4번 당선됐습니다. 최근에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미래와 SBRT 공사에 따른 불편으로 유권자들의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의 대표 공약은 낡은 배후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재구조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또 노란봉투법 제정과 주 4일제 도입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공공은행 설립, 지역 상품권 증액 발행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고 강기현 의원 4년을 심판해서 부끄러운 2년 4년을 완전히 종결짓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 허성무를 선택해서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의 대표 공약은 제2국가 산단내 4차 산업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유치입니다. 또 창원 의대 신설과 성산구 전체를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창원 대구 간 KTX 직선화, SBRT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거대야당 180석으로 국정말 목잡기, 입법 폭주, 이재명 방탄 국회로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견제할 수 있도록 저 강기훈을 꼭. 녹색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대표 공약은 5인 미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혜택을 받는 신노동법 제정입니다. 또 창원공단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바꾸고 정년 퇴직 빈자리에 청년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공약했습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가 살아있을 때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이 시대에 진보정당과 노동정치가 더욱더 강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반드시 여영국을 당선시켜. 허성무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허성무 강기훈 후보 측의 고소고발까지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선거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